하나아이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종목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작년 한 이맘때쯤만 해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좋았던 종목인데 훅 빠졌다가 어느 순간 또 전고점 이상 돌파를 했다가 또 최근에 조금 이제 매수 기회를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코나 카드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일단 2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코나아이 어떤 이슈가 좋을까요? 네, 우선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마케팅 부분 때문에 실적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B2B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 카드라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그걸 쓰게 되면 환불액과 그 캐시백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B2G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코나아이거든요. 네. 스마트 카드 솔루션 업체인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5월, 6월 달에요. 네, 근데 그러게요. 이평선 부근이 다시 한번 줄어들었죠. 근데 항상 똑같은 흐름.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게 길게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때쯤,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가을 때부터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항상 이 마케팅 비용 실적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좋지 않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르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부산에도 런칭을 했습니다. 네. 도입을 했고 기존에는 뭐 인천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었고 서울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 B2G 사업이 계속 커지면서 정보 지원 사업, 정보가 결국 거래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매출처가 늘고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올해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습니다. 결국은 주가 상승에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가, 그러니까 실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기대감은 결국은 단기적인 급등이 나고 단기적으로 결국 빠지는 부분인데 실적이 계속 받쳐주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우상향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결국은 주가 상황이 봤을 때 항상 이평선 부분이 너무 벌어졌다라는 건 이평선 부분이 다시 한번 좁아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게 되면은 조정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중인데요. 최근에 지금 120선 부분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으로 보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결국은 제가 우상향 추세도 우상향 추세이고 지금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렇고 지금 다시 한번 121선까지 지정을 받고 있고 이게 결국은 또 플랫폼 자체가 이미 B2G 사업으로 증명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코나아이 카드 자체가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좋겠구나라고 하고 해서 그거 채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고 또 컨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으면은 회사에 다시 한번 매출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아무래도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 네. 분할 매수를 또 한번 항상 제가 종가 매수를 가장 좋은데 조정이 오게 되면 저는 121선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1차로는 종가 그 다음에는 2차 분할 매수는 121선 부근에서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잡고 손절가는 14,400원으로 잡고 추천드리겠습니다.